하이 여러분들, 부릅니다. 자, 오늘은요 제가 바로 제주도에 왔는데요. 이곳에 온 이유는요, 우리나라에서 최대 양식장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바로 해마 양식장이 있어서 왔습니다. 이곳에는 무려 몇백만 마리를 해마를 양식을 한다고 하는데, 들어가서 어떻게 양식을 하는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. 이야, 자 여러분들, 지금 양식장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. 와, 새우 왔습니다. 이렇게 워낙 많으니까 아예 절단기로 잘라서 이렇게 먹이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. 이제 들어갑니다. 와, 저 이런 거 처음 와보거든요. 뭐야? 여기 양옆에 뭔가 이렇게 많은데, 이거 그거 아닌가요? 브라인 시림프 부화기 맞죠? 알테미아 부화기. 와, 클라스 보세요 여러분. 엄청납니다. 짜란. 와, 지금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? 이런 지금 이만한 통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저기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데요. 여기 봐, 지금 해마 친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. 오, 여기 아까 그 작은 거, 아, 이렇게 피딩을 하고 있네요. 자 여러분들, 우선 오늘 이렇게 양식장을 오게 해주신 바로 여기 앞에 이사님이 계신데요. 이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아, 여기 진짜 많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친구들은 혹시 몇 개월 정도 된 거예요? 8개월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8개월이요? 네. 근데 제가 우리나라 토종에서 본 해마랑 좀 다른데, 얘네 종이랑 혹시 원래 살았던 원산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? 원산지는 호주고요. 네네. 해마 공은 딥벨리 해마라고 해요. 아, 세계에서 가장 큰, 네, 해마죠? 네, 체장 한 30cm까지, 네, 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. 와, 30cm요? 혹시 이따가 30cm짜리 있나요? 지금 저희는 한 25cm가 제일 큰 사이즈예요. 그것도 좋습니다. 와, 이사님, 여기는 또 엄청 작아요. 얘네는 혹시 얘네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? 이게 한 3-4개월 정도 된 해마예요. 아, 3-4개월이요? 네. 아이고, 귀여워. 지금 물을 제가 직접 손으로 만져봤는데 엄청나게 차거든요? 근데 제가 한번 해마를 사육했을 때도 온도를 막 20에서 24도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, 혹시 여기 물은 이렇게 많은 양은 혹시 어떻게 관리가 하시나요? 저희는. 네네. 염지하수라는. 염지하수요? 네. 염도가 있는 지하수가 나오는 지역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영 지하수로, 네네, 연종 초원을 맞출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지하수라는 게 땅에서 끌어온다는 말씀이죠? 그렇죠. 바다 인접해 있는 땅에서, 네네, 물을 채취하는데 여름에는 한 17도, 겨울에는 한 21도로 지금 물이 초원을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, 아, 자연적으로, 네네, 가온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해마를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. 아,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. 이 해마 양식이라는 게, 저 같은 경우에도 해마를 사육해봤지만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서 키운다는 자체를, 조금 번식한다는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, 너무 많으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와, 자 여러분들, 그 지금 해마 양식장에서 염 지하수라고 해서 염분을 품고 있는 지하수를 쓴다고 하는데, 이제 저렇게 물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질소를 사라지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. 오, 신기하네요. 우선은 염 지하수를 뿜어 올리는 주 펌프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. 안에는 좀 지저분하니까 그냥 이런 것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. 이게 펌프라고요? 펌프, 해수. 아, 그래요? 네. 이거 공장에서 볼 법한 비주얼인데, 여러분들 양식장에서 이런 펌프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. 와, 역시 300만 마리 키우려면 이 정도는 돼야겠죠? 모래를 여과를 쳐서 여과된 물이 이쪽에 믹스가 돼서 수조로 들어가는 거예요. 아, 그 원리가 저쪽 바다의 300m 쪽에서 물을 끓여와서 여기로 타고 올라와서 모래 여과기로 여과가 된 다음에, 지금 작동이 안 되어 있지만 작동이 되면 이쪽으로 해서 물이 해가지고 호로로로록 해가지고 저쪽 해마가 있는 양식장으로 들어가는 원리라고 합니다. 이런 거 여러분 처음 보셨죠? 대박입니다. 지금 밖에 여러분들 온도 30도인데 여기 엄청 시원해요. 우와, 엄청 크다. 혹시 이사님 한 마리만 제가 한번
봐도 될까요? 이게 지금 한 25cm 이상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와, 여러분들 보이세요? 이게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빅벨레야마인데, 이 친구도 호주 원산지가 호주고, 근데 이 친구들 멸종위기종으로 알고 있는데, 이 친구들을 이렇게 양식을 해서 해도 되는 건가요? 저희는 멸종위기종인데 양식 증명 허가서를 발급을 받아서 네. 중국이나 홍콩이 중화권에 저희가 약재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. 와, 그 약재로 보통 쓰이는 아이들이겠네요? 아, 그렇죠. 예. 아, 와, 진짜 많은데, 지금 앙컷컷, 수컷의 구분하는 거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하얗게 난이 있는 게, 난이 있는 게 수컷. 아, 수컷. 이렇게 난이 없는 거는 암컷. 근데 저는 죄송한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알을 이렇게 품는 거예요, 알을. 이렇게. 오, 지금 빨간 게 알이에요? 네, 알이에요. 네. 아, 그러면 저 알들이 나중에 이제 배에 들어가는 거구나. 네, 그렇죠. 여기서 지금, 여기서 임신을 하는 거예요.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별로 없잖아요. 유일해요. 해마가 임신도 하고 출산을 하는 동물. 네. 예, 유일한 동물이에요, 이제. 이 친구 진짜 크다. 근데 해마들을 특징으로 보면은, 그러니까 말에 뭐 얼굴을 닮았다 해서 씨홀스잖아요. 네, 그렇죠. 바다의 말.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? 이 씨홀스 이 친구 말고, 해마 말고 해룡이라는 친구도 있는데, 그 친구도 이 친구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. 그 친구도 호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,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고요. 물론 해룡은 좀 더 귀하고 해가지고 만나보기는 좀 힘들지만, 지금 여기 해마 친구들 많이 봤는데 수중 촬영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사님, 혹시 이 친구들은 보통 약재로 쓰이는데, 약재로 쓰인다면 혹시 어디에, 사람 몸에 좋은 거잖아요. 어디에 좀 좋을까요? 효능이라고 하죠? 중국의 본처 강목이나 네. 동의보감에 보면은, 동의보감이요? 네, 천연 비아그라라고 자연 강장제, 그러니까 혈액순환에 좋다고들 많이 알려져 있어요. 아, 천연 비아그라. 해마 뭐 효능, 해마 성분을 검색하시면은 많은 그 설명도 있고요. 또 제품화된 것들도 많이 있고요. 아, 이 친구들이 동의보감에 나오는 굉장히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뭐 천연 비아그라 약간 그런 효능이 있는 친구들이어서 아, 중국의 수출이 많이. 아, 예. 한 90% 이상은 중국으로 수출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. 그러면은 내년이라고 해야 되나요? 내년 얼마 정도가 이렇게 수출이 될까요? 정확한 통계는 잡혀있지 않지만은 연간 한 2억 5천만 마리. 2억 5천만 마리요? 중국에서 소비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자연적으로는 이제 채취 금지, 멸종 유기종이다 보니까. 아. 우와, 뭐야, 꼬물이다. 여러분들 지금 날아다니는 거 보여요, 저기? 이거 약간 여기서 보면 약간 실지렁이 같은데요? 오늘 출산한 거예요. 오늘이요? 여러분들 이게 오늘 출산해서 나온 아기 해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때부터는 제가 아까 여쭤봤었던 거 알테미아. 네. 그걸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죠? 네네. 귀엽네. 여기 모든 아기들은 귀여운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오늘 여기 이제 해마 양식장,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크다고 알려진 이곳에 왔는데, 이 300마리의 해마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보통 약재로 쓰인다고 하는데, 우리 여러분들도 나중에 해마를 보시면은, 사실 보호종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있는 생물들은 뭐 집에 가져가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, 이렇게 보호종이면서도 약재로 이렇게 양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야,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자, 여기 보면은 이 작은 해마 친구들이 있잖아요. 근데 잘 보면은 이렇게 계속 떠내려가는 거 보이시죠? 해마가 이렇게 수영 같은 거는 잘 못하는데, 여기 보시면 이런 망 같은 거를 꼬리로 휘감아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입니다. 보통 해류를 타고 수영을 조금 타는 경우가 있고요. 자연 속에서는 수초나 뭐 산호나 아니면 돌 같은 거를 꼬리로 붙잡아서 유지를 하고, 또 수영할 땐 해류를 타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여기 보이시나요? 애들이 저기에 다 붙어 있어요. 여기 고프로로 잘 보이시죠? 좀 보면은 약간 너무 귀여운 매력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여기 양식장에서는 보통 약재로 쓰여서 식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지만, 이 빅벨레이 해마가 사이즈도 엄청 크고 굉장히 귀엽고 해가지고 많은 매니아층들 사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관상용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 제가 신기한 거 발견했는데, 어떤 아이는 뿔이 있고 어떤 아이는 이 가시 같은 게 없거든요. 오, 신기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. 그럼
애들이 오는데 하루에 먹이를 진짜 수차례를 주신다고 합니다. 나눠서 싱싱한 거를 나눠서 조금씩. 자,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한 거 들지 않아요? 300마리 중에 이제 거의 중국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 그 수익이, 해외에 있는 수익이 우리나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외화벌이, 거의 외화벌이 효자 종목이라고 해도 될 정도죠. 와, 진짜 엄청 많아. 아, 뭐.